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종전 계약과 신규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신설됐는데요. 집주인이 놓치면 안 돼. 주의해야 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생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3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난 2월 2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행령에서 위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개정될 소득세법 시행령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55조의 3, 이제 여기에 상생 임대주택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기간 요건 특례를 만든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되고 상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만약에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나가버리는 이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종전 계약과 그러니까 임대 기간 중에 나가버린 종전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종전 임차인의 종전 임대차 계약과 새롭게 맞춘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더해서 우리가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직전 임대차 계약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걸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종전 계약과 신규 계약 이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직전 임대차라면 1년 반 이상이 됐는지 상생 임대차라면 2년 이상이 됐는지를 따지겠다라는 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이 원래 계획은 올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오늘 날짜로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공포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기재부 해석으로 이러한 내용이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나왔던 기재부 해석인데요.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이 본인 사정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에 이사 나가서 상생 임대인으로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 임대차 계약이든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만약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물론 그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과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더해서 요건을 따져보겠다. 이제 이거는 작년 11월 10일 날 기재부가 해석을 해서 이 날짜 이후로는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법령에다가 명문화시키는 그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상생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요건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것.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 중에 먼저 나가버린 그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에게 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만 나가볼게요.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것. 두 번째는 종전 임대차 계약 대비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그때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과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더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 임대차 계약이든 임대 기간을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것.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냐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건이 법문에 붙어 있으니까 법령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임차인분들이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그만 나갑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녹음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문자를 주고받아서 문자에서 임차인이 먼저 본인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내가 집을 사게 돼서 아니면 급하게 어딘가 좀 직장이 옮겨져서 내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게 있다면 그 문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이제 확인서, 예를 들어서 뭐 녹음이나 문자가 없다면 임차인 당신이 나에게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는 확인서를 써가지고 그러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100% 입증을 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행 규칙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것 이걸 적어 놓은 걸 보면 나중에 집주인이 이렇게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는 이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이런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혹시 나중에 제 예상대로 이거 한번 입증해봐 라고 할 때 입증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임차인이 먼저 말한 건데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혜택 주겠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말 세무서에서 한번 입증해봐 라고 할 때 자료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이러한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그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행 규칙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적어 놓은 이유는 임대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나가는 이유가 임차인 사정이 아닌 집주인 사정이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먼저 임차인 나가세요 이 말을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명도소송을 통해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도저히 임차인에게 세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차인 잘못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겠지만 임차인의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보냈지만 어쨌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먼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인을 보냈거나 아니면 명도소송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집주인이 먼저 말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신설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계획은 2023년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도 공포가 된 건 아니니까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언제 어느 때 공포 시행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를 통해서 집주인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살펴봤는데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때 복잡하게 받는 것보다 깔끔하게 받는 게 좋잖아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집주인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